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캐릭터는 히미코입니다. 페이트 그랜드오드에 등장하는 서번트로 클래스는 룰러입니다. 재림 시의 말투뿐만 아니라 옷차림 또한 무녀에서 여왕다운 옷차림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프로필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와 몸무게는 161cm에 52kg, 출전은 위지 웨인전, 지역은 일본, 속성은 혼돈 선, 성별은 여성애, 담당 성우는 타무라 유카리입니다. 진명은 히미코입니다. 고대 일본에 존재했다고 알려진 야마타이국의 여왕입니다. 귀도라 불리는 마술을 다루어 백성을 잘 다스렸다고 전해집니다. 수많은 소국으로 나뉘어 오랜 전란이 계속된 야마토국에 갑작스럽게 나타나 신탁의 힘으로 나라를 통솔했다는 수수께끼가 많은 여왕입니다. 페라미터는 근력 B2+, 내구 B, 민첩 C, 마력 A, 행운 B, 보구 B랭크입니다. 클래스 스킬로는 대마력, 랭크는 A입니다. A랭크 이하의 마술은 모두 캔슬합니다. 사실상 현대의 마술사는 PAP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진지작성, 랭크는 A입니다. 마술사로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지를 만들어내는 스킬입니다. 공방을 상회하는 신전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왕이 되고 나서는 사람 앞에 모습을 보이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때로 비밀로 신전에서 탈출했다 카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연의 육체, 랭크는 A입니다. 무병, 식재, 상처를 모르는 초천연 건강체입니다. 원시의 인간이 지니고 있는 넘쳐 흐르는 생명력을 깃들인 그야말로 완전 건강 우량합니다. 덧붙여서 나태해지면 몸이 늘어지고 과식하면 체형은 변화합니다. 그런 의미로도 천연이라고 합니다. 고유 스킬로는 귀도, 랭크는 A입니다. 원시적인 마술, 신토의 원형이라고도 전해집니다. 계통을 세운 마술 체계와 달리 상세는 수수께끼에 휩싸여 있습니다. 빛의 신탁, 랭크는 A입니다. 모두를 밝게 빛나는 미래로 이끄는 신탁을 얻는 스킬입니다. 약간 졸고 있는 듯 보이는 일도 있지만 기분 탓이라고 합니다. 무녀의 카리스마, 랭크는 B입니다. 군단을 지휘하는 천성의 재능입니다. 단체 전투에서 자군의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카리스마는 희유한 재능으로 일국의 왕이라면 B랭크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히미코의 카리스마는 신탁에 의한 중인 통치라고 합니다. 보구는 성신을 비추는 구원경, 랭크는 B입니다. 사람 아닌 무언가와 통신하여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역의 예지를 얻습니다. 진명해방 시에는 무수한 거울을 주변에 전개하여 다른 시간, 영역의 정보를 다중투영, 자신의 육체를 촉매로 근 미래의 사상의 확정을 관측합니다. 또한 보구 전개 중은 주변의 아군에 원시적인 사람으로서의 힘을 활성화하는 수수께끼의 파동을 뿜습니다. 최대 개방 시에는 예지의 결과 자체를 미약하게나마 변경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인은 이거 하늘의 소리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신탁이라 불리는 그 행위가 무엇인 건지 정작 본인조차 정말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하늘의 소리로부터 운명의 사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귀도를 다루어 고대 일본 야마토국을 통솔한 야마타이국의 초대 여왕입니다. 최초로 중국에서 기록으로 남긴 일본의 왕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히미코 사후 야마타이국이 기록에서 소실되는 등 수수께끼 투성입니다. 타임문 세계관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던 일본에 벼가 전해져서 배가 부르자 빈부격차에 의한 분쟁이 벌어지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대된 무녀 여왕으로 나옵니다. 신비한 힘을 가진 것을 감추고 살다가 동생이 발설해서 순식간에 여왕이 되었고 좋게 말하면 미래를 읽어 그녀의 말만 따르면 되는 세상을 만들었고 나쁘게 말하면 사람들을 위해 희생된 산재물이 되었습니다. 본인은 다들 행복하면 된 거 아니냐고 합니다. 느긋하고 기운찬, 활기찬 소녀지만 몸에 숨겨진 신비의 빛은 대단하다고 합니다. 여왕이 되어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되기 전에는 태양빛과 대지, 사람들의 미소를 기뻐하며 천연스럽게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상냥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비를 부르는 체질이라 나가려고 하면 비가 내려서 기우제의 무녀로서도 다루어집니다. 본인은 짜증내면서도 비가 내리면 벼가 잘 자라므로 복잡한 신경입니다. 주먹으로 뼈를 깨는 점이 특기라고 합니다. 제1재림 시에는 평상복 차림이며 말투가 외견대로의 소녀처럼 됩니다. 전성기가 되기 전이라고 하네요. 마스터를 남자라면 미래군, 여자라면 미래짱이라고 부릅니다. 마스터에게 충성한다기보다 본인도 사람 위에 선 일이 있었으니 그 괴로운 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반찬으로 쓰는 키조개, 싫어하는 것은 비입니다. 성배는 다들 배부르게 먹을 수 있기를 빌고 싶다고 하네요. 제2, 제3재림 시에는 신전에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여왕으로서 복장과 말투를 갖춥니다. 본래 누구에게도 보여주면 안되겠지만 서번트라면 하는 수 없다라고 하네요. 위나라의 공물을 바치고 받은 친위 외왕의 호칭은 이름이 근사해서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거울과 한의화이며 싫어하는 것은 싸움입니다.
성배는 여왕시대의 유일한 아쉬움인 운명의 대상과 만나는데 쓰고 싶어 합니다. 캐스터에 가까운 존재지만 가장 오래된 무녀이자 싸움을 거두는 자라서 룰러로 소환된 것 같다고 하네요. 오늘은 룰러로 등장한 히미코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다른 캐릭터에 관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